굿모닝뷰 전날 장 마감 후에 있었던 주요 기업 뉴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삼성전자가 이 주가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 주주 가치를 높여서 주가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끈다는 건데요. 이 전날 업계에 알려진 바로는 삼성전자는 지난달 주주 가치 재고를 위해 이 태스크포스를 신설했습니다. 1년 전 주가인 7만 원대로 회복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소비 침체와 시장의 불황을 감안해도 현 주가가 기업 가치 대비해서 크게 저평가됐다는 게 이 경영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 지난 6월 기준으로 삼성전자 보통주를 보유한 이 소액 주주는 592만 명, 거의 600만 명에 육박을 합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배당 확대나 특별 배당, 그리고 자사주 매입과 소각 등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주주 환원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현재 관측이 되는데요. 당장 내년 초까지는 업황의 개선이나 실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같이 실제 주주 가치를 높여서 안정적인 주가 상승을 이끌어 보겠다는 겁니다. 이 삼성전자의 앞으로 행보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요.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네팔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백신이 2종 부스터샷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승인했다고 전날 공시했습니다. 이 코로나19 백신은 미국 워싱턴대 약학대와 SK바이오사이언스가 공동 개발한 합성 함원 방식의 코로나19 백신인데요. 이 지난 6월 말에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이기도 합니다. 이 네팔 임상 3상은 기존에 허가된 다른 코로나19 백신을 2회 접종한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이 백신을 3차 접종했을 때의 면역성과 이 안정성을 평가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기초 접종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는 면역 반응을 추가 접종으로 향상시키는 동시에 또 충분한 안정성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19 백신의 네팔 임상 3상 이 시험 계획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시면요. 이 대우조선 해양이 1조 8천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 6척을 수주했는데요. 이번 수주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까지 2년 연속으로 연간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하게 됐습니다. 이 아시아 지역 선주로부터 LNG 운반선 2척, 그리고 유럽 지역 선주로부터 LNG 운반선 4척을 수주했다고 전날 공시했는데요. 이 지난달 30일에 계약을 맺었고요. 2026년 하반기까지 선주 측에 해당 선박을 인도하는 일정이라고 합니다. 이 이번 수주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선주를 밝히진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카타르발 프로젝트에서 이 추가 수주에 성공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수주를 포함하면 이 대우조선은 카타르 프로젝트에서만 19척의 LNG 운반선을 현재 수주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우조선은 이번 수주로 올해 들어서 총 42척, 이 94억 달러를 수주해서 연간 수주 목표인 89억 달러를 초과 달성하게 됐습니다. 이 하나그룹이 현재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이 대우조선 해양도 시작해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또 보시겠는데요. 최근 DB하이텍에 이어서 풍산도 소액주주들의 반발에 결국 이 회사 분할 계획을 철회하게 됐습니다. 전날 풍산은 방산사업 부분 이 물적 분할 추진 계획을 철회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 앞서 지난달 7일에 이 오는 12월 이 방산 부문을 물적 분할해서 신설 회사인 풍산 디펜스를 설립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었습니다. 이번 철회에 대해서 이 풍산 측은 최근 정부와 관계 당국의 물적 분할 관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그리고 향후 일반 주주의 권익 제고를 위해서 정책 방향 등을 감안했다면서 이번 분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신중히 검토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분할 절차의 중단 그리고 분할 계획서를 철회하기로 결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한 이 풍산, 시장에서도 오늘 계속해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